자, 이제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과 함께 우리 돈의 흐름 시장에서의 돈의 흐름 한번 좀 살펴볼 때가 된것 같은데요. 나의 ETF 아저씨. 네, 자, 과연 오늘 ETF의 흐름에서 혹은 돈의 흐름에서 어떤 것들이 좀 눈에 띄셨는지 삼성 자산 운용 지난주에 커피까지 쏘신 아, 최창 드디어 그 하셨구나. 드디어 한번 네. 꼭그 본인 안 나오시는 날 이렇게 커피 콜 그렇게 위주로 외주를 네, 주시더라고요. 방송을 보러 가시니까. 네, 최창규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잘저 취합이 좀 됐습니까? 예, 취합 다 끝냈고요. 전화가 왔더라고, 김동현 팀장한테. 예, 원래 저희가 당초에 약속했던 커피가 134잔이었거든요. 134잔. 근데 너무나 열화 같은 반응을 보여주셔가지고, 저희가 20잔을 늘렸습니다. 네, 154잔. 거기에다가 내일 신규로 ETF 두 개가 신규 상장하거든요. 네. 그래서 156잔. 156잔으로. 삼성자산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겁니까, 이제? 아유, 아니, 저희 팀그 경비에서. 팀 경비에서. 예, 본부 경비에서 반영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좀 굶으면 됩니다. 저희가 좀 굶고. 횟수 좀 덜하고. 횟수 좀 덜하고. 네. 근데 또 저는 점심 도시락 싸먹고. 최근에 시장이 너무 안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소소한 그 기프트콘이만큼 이렇게 나눠드리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만약에 제가 이제 또 장이 다운된다면 제 사비를 들여서라도 한번 한번더 하도록 더? 하겠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네. 저기 뭐 벌써부터 잘 받았다는 문자들 막 채팅창에 많이 올라가요. 아, 예. 삼성자산 사장님 보고 계시죠? 이렇게 열심히 하고 네. 계십니다. 예, 다음에는 더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아무래도 삼성인 만큼 네. 또 개인정보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민감할 수 엄하더라고요. 있죠. 저희도 있겠네요, 천잔 이천잔 해드리고 싶은데 개인정보 다 받아야 되고요. 저희도 또 나중에 또 컴플라이언스 심의를 받아야 그렇죠,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한번 제가 오늘 살펴보죠.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어떤 거죠? 내일 상장하는 ETF가 너무 많습니다. 내일이요? 네네네. 하필 내일. 네네네. 내일 신규 상장되는 ETF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건 누가 정하는 거예요? 거래소가 상장이나? 정합니다. 거래소가 정하고요. 아마 제 생각인데 거래소가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마다 운용사들한테 또 대략적으로 어떤 ETF 상장할 건지 스케줄을 내라고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좀 몰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3개 운용사에서 6개 ETF가 내일 신규로 상장하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이 자리 에서 그 ETF를 사시라고 광고 드리려고 나온 건 절대 아니고요. 그렇죠. ETF를 통해서 투자 트렌드라든지 투자 아이디어들을 찾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편의상 회사 이름은 말씀 안 드리고 그냥 네? ETF 내용만 좋습니다. 중심으로 6개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띄워 주시면은요. 내일은 삼성자산 2개, 미래자산 2개, KB자산 2개. 공교롭게도 뭐 ETF 운용 업계 빅3가 나란히 두 개, 두 개, 두 개씩 상장을 하는 거고요. 내용을 보시면 약간 다릅니다. 타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S&P 참고로 타이거 같은 경우에는 해외형에 굉장히 좀 진심인 하우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P 500에서 약간 파생된 배당 귀족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나스닥에서 약간 파생된 넥스트 100. 넥스트 100. 예, 그러니까 나스닥 100 지수 우리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넥스트 100이니까 101등부터 200등 정도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100 되고요. 빼고. 예. 100 빼고. 왜냐하면 100 ETF는 이미 있으니까. 그러니까 100 다음 거 그렇게 넘어간 거고요. KB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니치 마켓을 공략을 하고 있어요. 그렇네요. 아마 KB가 그 모회사가 은행이어서 그런지 좀 창업 투자 회사라든지 이런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최근에 좀 뜨고 있는 뭐 프리 IPO 관련된 그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췄고요. 그리고 플랫폼 테마라고 해서 플랫폼 관련된 한국의 플랫폼 관련된 종목들을 모아서 ETF로 상장했고요.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코덱스도 약간 전략이 좀 틀린데 ETF 산업.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방송 시간에 말씀드리는 게 ETF 관련된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미국에는 이런 ETF 관련된 산업이 확실히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블랙락 뭐 MSCI 뭐 이런 종목들로 그 ETF를 묶었고요. 그리고 저희도 메타버스에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메타버스, 한국 메타버스, 차이나 메타버스까지 3개국 메타버스가 드디어 완성이 돼요. 네, 그래서 그것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ETF 산업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ETF 산업은 액티브 시장과 패시브 시장이 있는데 미국도
패시브가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도 뭐 삼성자산운용이라든지 뭐 아니면 미래자산운용이라든지 훌륭한 운용사와 그리고 한국에서는 뭐 지수사가 상장이 안 돼 있어요. 지수를 개발하는 회사가 FN 가이드인데 한국에는 지수 개발하는 회사가 상장되어 있는 케이스가 없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ETF 산업으로는 ETF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ETF 산업 관련된 회사들 크게 보면은 뭐 지수를 만드는 지수사 그리고 ETF를 운용하는 운용사 그리고 거래소 그 ETF가 상장돼서 거래되는 거래소 그리고 그 ETF를 만들 때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이터 업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회사들 보시면 대부분 아실만한 회사들이에요. 블랙락 ETF 브랜드가 뭐죠? 아이쉐어스. 예. 예. 벵가드. 벵가드 ETF 브랜드가 뭐죠? 벵가드요? 예. 벵가드는 벵가드입니다. 벵가드. 예. 그리고 SPDR 우리 스파이로 유명한 SPDR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인 회사고요. 그리고 MSCI 제가 누누이 MSCI가 지수를 어떻게 바꿉니다. 종목을 어떻게 바꿉니다. 현대중공업이 이번에 MSCI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이 그만큼 파괴력이 큰 거예요. 예. 그리고 블룸버그. 블룸버그가 최근에는 지수 사업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S&P 그리고 푸찌 이런 회사들 지수사고요. 네. 거래소 CME 그리고 아이스 나스닥 그리고 데이터 제공하는 팩셋. 팩셋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국 거래소랑 그 한국 거래소도 지수 사업을 해요. 그래서 한국 거래소랑 그 테마 지수 개발하는 네. 파트너사가 팩셋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회사들로 딱 10개만 모아서 ETF를 만들었다. 결국은 제가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ETF 산업이 굉장히 대중적인 산업이고 일종의 플랫폼 산업이다 이제 네. 금융 플랫폼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 다음 거는 차이나 메타버스인데요. 요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혹시 왼쪽에 그래프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메타버스를 저희 삼성자산에서는 플랫폼, 장비, 컨텐츠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자, 플랫폼 강자는 어느 나라일까요? 플랫폼의 미국. 강자. 미국. 맞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쪽은 미국 메타버스. 그리고 컨텐츠의 강자는 누굴까요? 컨텐츠. 한국? 한국. 예, 컨텐츠의 강자는 한국 메타버스. 그리고 장비, 뭐 VR, AR 정자 부품에 들어가는 장비를 만드는 게 차이나 메타버스다라고 정의를 내려서 미국 메타버스의 플랫폼, 차이나 메타버스의 장비, 그리고 한국 메타버스의 컨텐츠. 이게 진정한 메타버스 아니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차이나 메타버스를 상장하게 된 겁니다. 네. 쪼개서 하는 거네요. 네네네. 그리고 이어서 타이거 같은 경우에는 S&P의 진심이에요. 나스닥 100의 진심인 하우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S&P나 나스닥 100 ETF는 이미 있어요. 있다 보니까 이제 S&P에서 약간 시장의 변동성이 크니까 배당 귀족. 제가 배당 귀족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보통 배당 귀족이다라고 그런다면은 배당이 엄청나게 많으면 배당 귀족은 아니에요. 늘어야지 이제. 네, 늘어야지. 굉장히 좋은 표현 주셨는데요. 배당이 높다. 이거는 고배당 컨셉이에요. 고배당. 고배당. S-Oil. S-Oil 같은 경우를 우리가 배당 귀족이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S-Oil 같은 경우에는 늘 많이 주니까. 배당을 늘 많이 주다가 업황이 안 좋으면 또 줄여버려요. 예, 줄여버렸던 해가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SL 주가가 많이 빠졌었거든요. 배당은 고객과 기업의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S&P 500 배당 귀족은 25년간 배당을 늘린 기업이에요. 와. 예. 절대 금액으로. 네. 이런 회사가 많이 있어요? 미국에는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미국 개념과 한국 개념은 약간 틀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 그리고 자사주 매입 그리고 배당 이런 걸 해야 그 회사의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25년 지나면은 상폐되는 회사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네네네. 약간 좀 뭔가 좀 문화가 바뀌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저도 이제 ETF를 만드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한국 배당 귀족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네, 코리아 배당 귀족. 네네. 네, 그래서 정말 훌륭한 기업들이 정말 마구마구 포진되어 있어서 정말 꾸준히 좀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얼핏 해봤는데 일단 미국 S&P 500 배당 귀족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종목 네. 한번 볼게요.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이거를 종목이 64개 종목인데요. 그냥 N분의 그러니까 동일 가중했어요. 네, 배당을 뭐 30년 연속 배당했다고 해서 3%, 뭐 20년 연속 배당했다고 해서 2%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네. 일정한 기준만 통과하면 그냥 그 회사의 시가총액을 그냥 동일 가중으로 잘랐기 때문에 뭐 3M 뭐 이거 ABC 순서예요. ABC 숫자부터 나오고 A, B, C 이런 식으로 64개 종목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알만한 코카콜라라든지 뭐 그런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ETF고요.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눈치 채셨겠지만 요 지수를 쓰는 글로벌 ETF가 있어요. 예,
동일한 기초 지수를 쓰는 그러니까 여기 S&P 500 디비던드 아리스토 크래시라는 지수가 추종하는 ETF가 또 있어요. 노블이라는 네. ETF가 있으니까 요 ETF를 보실 때는 반드시 노블이라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NOBL 노블이라는 ETF와 비교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 회사 중에는 좀 배당 기족이 될 만한 회사가 좀 눈에 띄는 데가 있으신가요? 아, 제가 그것도 검색을 해봤는데요. 네. 대표적인 회사가 포스코. 포스코. 네, 네. 포스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얼핏 듣기로는 올해 영업이익이 줄더라도 1,000원 이상 배당을 늘리겠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포스코 그리고 KTNG. KTNG. 네, 그리고 좀 역사는 짧지만 강원랜드 이런 좀 이런 종목들이 한국에서 배당 귀족 ETF를 만든다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은 기업들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KTNG나 강원랜드는 소위 말하는 신스탁 그렇죠. 죄악주거든요. 규제 산업들이. 네, 규제 산업. 그래서 아마 SRI나 이런 관점으로 간다면 들어가지 못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거 다 빼면은 포스코가 1등이네요. 네, 포스코가 저는 한국에서는 가장 배당 귀족에 가깝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죠, 정확하게는. 네. 자, 그다음에 나스닥 넥스트 100인데 화면 띄워 주시면은요. 결국은 야, 넷플릭스, 테슬라 이런 종목들도 원래는 나스닥 넥스트 100이었다. 따라잡겠다. 네, 나스닥 넥스트 100이었다. 원래는 순위가 101등, 102등, 103등, 104등이었는데 얘가 100등 안으로 들어온 거 아니냐. 이런 제2의 넷플릭스, 제2의 테슬라를 찾으려면은 넥스트 100. 그러니까 지금 100개 종목 외에 그 사이드에 있는 100개 종목으로 바스켓을 구성해야지만 넷플릭스, 테슬라 이런 종목들을 조기에 편입할 수 있다. 이런 컨셉이고요. 참고로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그 금융 업종을 빼요. 예. 기술주 중심으로. 예, 기술주 중심으로. 나스닥 백은 이거 뭐 또 다른 질문인데 어느 주기로 리밸런싱 하는 거예요, 이거는? 리밸런싱 주기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어. 예. 보통 들락날락 하는 거죠, 어쨌든. 예, 들락날락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떤 개념으로 보시면 되냐면 제가 정프로 님한테 설명드렸는데 네?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지수가 있다. 그리고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떨어지는 종목들을 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저는 그때 닭의 머리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렇죠.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얘는 중형주 중에서 그러니까 나스닥으로 따지면 그렇죠, 나스닥으로 그렇죠. 따지면 중형주 중에서 대형주로 갈 후보군. 예, 갈 수 있는 후보군. 마치 뭐 프로야구로 따지면 그냥 2군에서 자라는 네네. 애들. 2군 올스타. 뭐 예를 들어서 저 나스닥 101등부터 200등인데 저 친구들이 이제 100등 안으로 들어갈 때가 이제 최고 좋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뭐 5등까지 들어가면 네. 사실은 저 넥스트 101에서 200등까지가 있어야 되는데 저기선 리밸런싱을 하면 네. 올라간 애들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빼게 되죠. 그러면 사실상 제대로 얻는 저 어떤 수익 같은 거는 그 올라갈 걸 생각하고 투자하는 건데 올라가고 네. 나서 막상 빼야 되는 이건 좀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네. 미래자산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대형주들이 좀 힘들거든요. 그렇긴 하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중소형주 컨셉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뭐 애플이 뻥뻥 날아가고 그렇죠. 뭐 실적 엄청 좋고 이런 국면이라면 아마 이 ETF를 기획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얘 나스닥 100으로 충분하니까. 그런데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의 기본 마인드가 한 종목을 끝까지 먹을 생각하는 분들은 ETF 안 하십니다. 보통. 아.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종목이 성장해서 수급까지 다 본다고 하는 분들은 보통 액티브 형태로 본인이 직접 발굴해서 하는 성향들이 많으시고 사실 ETF라는 상품 자체는 확률에 베팅하자는 거거든요. 네네. 내가 하나 찍어서 사면 틀릴 확률이 높아지니 이런 전략을 바스켓에서 사자 이런 거니까 아마 뭐 그런 생각으로 저 ETF를 사시는 분들이면 나스닥 가는 포트폴리오 있으면 곱게 축복해주고 잘 보내주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로테이션. 아, 지금 같은 국면에서 뭐 애플도 좀 최근에 힘들고 그런 국면이라면 나스닥 100보다는 약간 미국장에 대한 믿음이 한국 투자들은 아직 강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로 좀 시장을 접근하는 게 좋다. 그런 개념으로 이 ETF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개 남았습니다. 아, 종목 잠깐 보여드릴게요.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봤어요. 봤더니 제가 이제 알만한 게 익스피디아. 네, 최근에 좀 많이 좋아지고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익스피디아도 약점이 있는 게 미국이 물가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쵸. 미국인들한테 서베이를 했대요. 서베이를 해서 당신은 물가가 이렇게 높은데 뭐부터 줄일래? 뭐부터 줄일래요? 그랬더니 여행부터 안 갈래요. 여행부터. 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저도 어저께 홈쇼핑 와이프랑 봤는데요. 뭐 유럽 가는 게 뭐 700만 원 뭐
이렇게 하던데요. 아. 네. 보통 이제 홈쇼핑에서 패키지로 파는 게 물론 비즈니스긴 한데 그렇죠. 패키지로 파는 게 그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둘이 가면 1,500이거든요. 예.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여행 예전 같았으면 크루즈 탈 정도 지금 비용인데. 아 지금 물가가 이렇게 계속 치고 올라간다면 물가가 치고 올라가는데 차를 안 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유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여행을 좀 취소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얼핏 해봤고요. 그리고 여기 온 세미컨덕터라고 제가 이제 알만한 종목들 중에서는 이 종목이 가장 눈에 들어오던데 최근에 이제 뭐 반도체 관련된 뭐 그런 이슈들이 좀 있으면서 예, 온 세미컨덕터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카콜라 네. 유럽 판매도 있네. 지금 법인이 따로 있나 보네요. 한국에도 코카콜라 법인이 따로 있었죠. 보틀링이라고 해서 보틀링이라고 해서 보틀링. 네. 그래서 두산이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은 LG인 거냐는 것 같아요. 그럼 저 회사는 아예 코카콜라랑 다른 회사로 상장되는 거죠? 네네네, 다른 회사로 상장되어 있습니다. 저게 100감은 진짜 의미 있네요. 코카콜라도 예, 예. 있고 유럽만 팔아서 100. 네, 요거 한번 보시고 아마 이거는 나스닥 100과 나스닥 넥스트 100을 좀 섞어서 투자해라. 지금은 나스닥 100 대형주는 좀 조심하고 좀 중소형주로 좀 약간 도망쳐라. 뭐 그런 개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두 개 남았습니다. KB스타, KB자산에서 두 개 ETF를 갖고 왔는데 아무래도 KB는 좀 약간 이제 3위권 운용사다 보니까 좀 니치 마켓을 많이 공략하는 것 같아요. 네. 니치 마켓이 하는 것은 이제 남들이 하지 않은 영역을 먼저 선점하는 그런 효과인데 창투사를 투자하는 ETF를 가지고 왔어요. 아마 창투사 많이 아실 텐데 벤처 캐피탈은 크게 보면 창투사와 신기술 투자 금융 회사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신기술 투자 금융 회사는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거의 없죠. 예, 창업 투자 회사는 상장이 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바바 리퍼블리카, 두나무 이런 회사들을 투자한 벤처 캐피탈 회사가 뭐 다올, 우리 기술 투자, 뭐 대성 창투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에 투자를 하게 되면 앞서 얘기했던 비상장 기업도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다. 당신 두나무 투자하고 싶죠? 네, 두나무 사실 수 있어요. 뭐 장외로 사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창투사 ETF를 사시면 두나무에 투자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회사들이 들어가 있는지 제가 한번 잠깐 봤는데요. 우리기술투자, 미래에셋 벤처투자,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아주아이비 이런 회사들이 뭐 두나무, 마켓컬리, 야놀자 이런 회사들을 다 투자한 회사들이니까 아마 프리 IPO 또는 뭐 비상장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고객님이시라면은 이런 창투사 ETF를 통해서 네. 간접적으로 투자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두나무 사고 싶으면 저런 ETF를 사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그 장외 주식도 변동성이 꽤 크더라고요. 최근에 장 빠질 때 보니까 두나무 같은 케이스도 굉장히 시총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그런 변동성을 버티기 쉽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그냥 ETF로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랫폼인데요. 플랫폼 굉장히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플랫폼의 5대 특징, 뭐 생태계 네트워크, 승자 독식. 근데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ETF 산업도 일종의 플랫폼 비즈니스거든요. 그렇죠. 예, 함부로 이제 다른 경쟁자가 진입할 수도 없고 일종의 구독료를 내는 개념이에요. 지수 사용료라든지 데이터 사용료가 일종의 구독료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플랫폼과 가장 유사한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포인트 1, 포인트 2, 포인트 3 이런 식으로 좀 그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종목. 아,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항상 걸리는 걸림돌이 있죠. 네이버 카카오. 그렇죠. 예. 네, 한국에서는 뭐 플랫폼, 핀테크 뭐 이런 식의 이제 ETF를 만들면 항상 이제 딜레마는 네이버 카카오예요. 그렇죠. 네, 네이버 카카오를 어느 정도 비중으로 담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딜레마인데 참고로 여기 FN 가이드 플랫폼 테마가 KB 스타 거고요. 여기 FN 가이드 플랫폼이라는 지수는 SF플러스. SF플러스. 네, 강방천 회장님의 SF플러스에서 이미 플랫폼 ETF가 한국형, 글로벌형 두 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두 개 보시면서 제가 좀 비교를 좀 해놨어요. 아마 그 기억 나실 거예요. 원티드 랩이라는 회사를 SF플러스에서 굉장히 많이 담았었거든요. 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저 정도면 거의 액티브 ETF 수준의 편입인 것 같은데. 네, FN 가이드 플랫폼 SF플러스는 액티브 ETF죠. 액티브죠, 그렇죠. 사실 저 정도까지 담기 쉽지 않거든요. 카카오만큼의 비중 담기가. 네.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서 플랫폼 테마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예, 왜냐하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소위 말하는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구글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은 플랫폼 관련해서 독식,
즉 승자들은 계속 갈 거다 이런 생각에 동의를 하신다면 뭐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에 뭐 동참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한국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비중이 크다. 너무나 그렇죠. 크기 때문에 이거를 얼마나 적절하게 배분을 했느냐가 이 플랫폼 ETF의 가장 핵심 화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저렇게 이제 ETF들이 많이 상장하면 네. 어쨌든 시장은 자금은 제한적인데 숫자가 늘어나면 어쨌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인당 수급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저 뭐 상장을 유지하기 위한 뭐 최소 시총이라든가 이런 요건들이 예, 있나요? 있습니다. 얼마 있습니다. 정도면 75억으로 알고 있고요. 75억 정도는 네네네네. 유지가 돼야 이제 네네네네. 유지가 되는구나. 네네네.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저한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6개 ETF 상장하지만 다 틀려요. 네. 그러니까 다 틀린 테마로 상장하기 때문에 집중화된 수급이 나타나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간혹 가다 어떤 날짜를 보시면은요 동일한 테마로 뭐 네 개씩 상장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럴 경우에는 확실히 수급 효과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75억이 안 되거나 근접한 ETF들은 조심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LP가 받쳐주는 거예요. 예, LP도 받쳐주고요. 예, 그리고 또 저희도 최근에는 ETF 상장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아, 뭐 70억 밑으로 떨어진다든지 하면은 뭐 저 같은 사람들이 영업 다니면서 1억만 사주세요, 제발 네,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네. 시간이 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아직 상장되지 않았는데 티커 즉 이제 상장 신청서를 낸 ETF인데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좀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요 방금은 삼성, 미래, KB만 제가 나타냈는데요 여기 보시면 솔, 신한자산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한국형 글로벌 플랫폼 앤 메타버스 한국형인데 글로벌 네 어렵네요 네 그러니까 한국이랑 글로벌이랑 섞었다는 얘기고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앞서 플랫폼 ETF 설명했죠. 그렇죠. 그리고 앞서 또 메타버스 ETF 설명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ETF 운용사들의 생각도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되는 것은 일단 메타버스다. 네. 뭐 이게 된다라는 말이 수익률의 상승을 의미했으면 너무 좋은데 네, 일단은 공통적인 투자 포커스는 플랫폼, 메타버스 그리고 하나 위에 혹시 보이시나요? 한국형 글로벌 전기차. 2차전지. 네, 2차전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뭐 다양한 얘기를 드리지만 결국 ETF 운용사들은 될 만한 것들은 전기차, 2차전지, 플랫폼, 메타버스 뭐 이런 식으로 좀 압축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뜯어보는 것도 재미있는 네.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관이 왜 이 종목 샀나를 네. 보시면서 ETF를 아마 같이 보시면 ETF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네. 그런 내용들도 아마 많이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과 함께 내일 새로 올라가는 네. ETF들 쭉 한번 살펴봤고요. 네. ETF의 여러 종목들까지 한번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해주신 네. 삼성자산운용 최창규 본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위즈덤 칼리지는 김상균, 최준영, 임남식, 장동선부터 김경일, 문은혜, 박세익, 오윤석까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9명에게 9개월간 매월 하나의 지혜를 16시간씩 깊게 배우는 144시간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정보력과 판단력, 실행력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지혜를 얻는 프로그램을 통해 매월 꾸준하게 강의를 듣고 직접 질문해 보십시오. 업무가 바빠 놓치실까 걱정이시라고요? 핵심 내용만 모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부담없이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새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는 요즘 새로운 배움과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최고의 전문가에게 배우는 매월 하나의 지혜 5월부터 꾸준하게 강의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고요. 4월 24일까지 진행되는 얼리버드 할인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배울 수 있는 현장 수강생 신청 기회까지 저희가 드리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상세한 내용과 수강 신청은 3프로TV 앱과 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